네, 이번 시간은 2020년 4회 대기환경 기사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이에요. 자, 실제 연소용 공기량은 그럼 실제 공기량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려고 봤더니 연료가 지금 중량비로 탄소, 그다음 수소로 돼 있고, 그다음에 1시간당 100kg을 연소를 한답니다. 자, 이때 배출가스 분석 결과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표준상태 기준으로 실제 연소용 공기량, 그러니까 A 값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 공기량은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배출가스 분석 결과를 통해서 우리 뭘 구할 수 있고, 공기비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주어진 이제 조건으로 우리 또 이론 공기량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실제 공기량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이론 공기량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A0부터 구해볼게요. 자, A0는 O0 나누기 0.21이에요. 자, 우리 O0는 어떻게 구해요? 지금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이죠? 그러니까 1.867 탄소 플러스 5.6. 자, H 지금 수소랑 누구밖에? 탄소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뭐 뒤에 뭐 8분의 5, 뭐 0.7s 이렇게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지금 수소랑 탄소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자, 이거를 0.21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탄소 대신에 얼마? 0.85. 수소 대신에 0.15.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오나요? 11.5569 나와요. 단위는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이번에는 공기비 구해볼게요. 자, 공기비는 지금 배기가스에 있는 성분비로 구해야 되죠. 그러면 위에 N2, 밑에는 N2 빼기 3.76, 그죠? 그 다음에 O2.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질소 값은 얼마고? 84고요. 배기가스 중에 질소는 84, 그 다음에 산소는요? 4%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공기비 값이 얼마가 나왔나요? 네, 1.218.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실제 공기량은 MA0예요. 그러니까 1.218. 곱하기 11.5569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지금 실제 연소용 공기량인데 여기 지금 여러분 하나 넣어주세요. 큐빅미터 퍼 아워로 여러분 넣어주세요.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알수 있죠. 구하는 게 뭔지. 자, 그러면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을 우리 킬로그램 대신에 아워로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시간당 얼마? 시간당, 1시간당 100kg의 연료를 연소를 시킨대요. 그죠? 자, 그럼 요거까지 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네, 1407.7436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더니 얼마? 1407.74 큐빅미터 퍼 아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자, 포말디하이드 문제인데 최적이 500 큐빅미터인 방이 있대요. 그려볼까요? 방이 있는데 이 방에 부피가 500 큐빅미터랍니다. 자, 여기서 지금 5명이 담배 피고 있대요. 그러면 이 담배 연기에서 얼마 뭐가 나오냐요? 네, HCHO, 포말디하이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명이 1시간 동안 10개비를 핀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10개비를 피고 1시간 후에, 그죠? 1시간 후에 지금 이 HCHO, 포말디하이드 농도 ppm으로 계산을 하래요. 자, 봤더니 지금 요 포말디하이드가 한 개비당 1.4mg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의실의 온도는 25도씨, 환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따로 포말디하이드가 뭐 체내에 흡수되던가 그런 건 없고, 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하래요. 자, 단위 어떻게 구하냐? ppm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우리 ppm으로 구하면 이거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죠. 그죠? 그러면 요 미리리터는 누구? HCHO.
폼의 알데하이드 거고 이게 큐빅미터는요. 여기 지금 이 방에 있는 공기의 최적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자, 하나씩 구해 볼게요. 공기 최적은 나와 있어요. 뭐 500큐빅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위에 HCH요. 포말데이드가 얼마 나오냐 보자고요. 자, 지금 한 개비당 1.4g의 포말데하이드가 나온대요. 그리고 1시간 동안 10개비를 폈답니다. 자, 그러면은 1시간 동안 발생되는 지금 HCHO 미리그램으로 지금 나오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 미리리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STP 상태 용도실 기압이면 지금 HCHO 분자량이 얼마예요? 12 더하기 2 더하기 16 하니까 얼마예요? 20인가요? 12, 2, 그 다음에 16 하니까 30이네요, 30. 30이에요. 그러면 30, 얘가 지금 분자량이 30이니까 30mg일 때그 부피가 표준 상태라면 22.4mL가 되는 거죠. 표준 상태면. 근데 지금 20, 이 STP 상태가 아니에요. 영도실 기압이 아니고, 얼마? 25도시래요. 자, 그럼 이 부피에 관해서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온도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온도 보정은, 자, 우리 부피는 온도랑 비례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 화살표 위로 갑니다. 처음 지금 얼마? 0도시예요. 그래서 우리 절대 온도로 바꾸면 273 더하기 0도시에서 지금 몇 도시로 213 더하기 네, 25도시로 지금 바꿔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면은 요 30ml 여기 지금 있는 HCHO 포말데하이드가 이제 ml로 그죠? 25도시 기준으로 ml로 얼마인지 나오죠. 그죠? 자, 그럼 그거를 500큐빅미터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ppm으로 구하시면 돼요. 자, ppm으로 구한다 그러면 미리그램 퍼 리리리터 퍼 큐빅미터로 바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ppm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얘는 왜 온도 보정 안 해줘요? 얘는 처음부터 표준 상태가 아니었죠. 얘는 처음부터 25도씨 기준으로 500큐빅미터예요. 그죠? 방이 지금 온도가 바뀐다고 해서 이방 안에 공기 양이 바뀌진 않죠. 왜냐면은 방 부피만큼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온도 보정을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2.282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미리리터 퍼 큐빅미터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소수점 셋째째 자리까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죠. 그래서 2.282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ppm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